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그 논에 있는 물을 퍼갖고서 미꾸라지 잡을 때 요 깡통으로다가 두레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일이나 모레 옛날 방식대로 요 두레를 만들어갖고 미꾸라지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선 요 두레를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옛날에도 이 깡통이 귀하긴 귀했지만 오늘 제가 또 이거 만들려고 이거 구해러 다니는데 진짜 개똥도 약에 쓸래면 없다고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요 두레가 간단하지만은 또 의외로 이게 과학적이고 이걸 사용하면 물도 금방 푸고 좀 힘도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요 깡통 요거 시내 막 돌아다니니까 도저히 안 보여갖고 저희 누님네 가서 있냐고 그랬더니 이따라서 하나 얻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멍 뚫으려면 이런 정도 필요하고 이 가위, 철판을 요 깡통을 자를 수 있는 요 가위, 구멍 뚫을 때 쓰는 망치, 그리고 요 가위도 필요해요. 이 끈을 자르고 하려면. 그리고 요게 이제 옛날에 제가 쓰던 칼판인데 철판 이 깡통 구멍 낼 때 여기다 대고 요 정으로다가 탁 내려치면 구멍이 뻥 나거든요. 자, 그렇게. 자, 요건 이제 케이블 타이. 이따가 요 끈을 이 깡통에다가 구멍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요 케이블 타이로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옛날 이게 맞두레라는 거거든요. 둘이서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춰서 푸는 건데 요 맞두레를 옛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경사를 줘서 했거든요. 이게 아마 물 퍼었을 때 이제 물이 이제 잘 나가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됐고 이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으로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양쪽으로 구멍이 뚫렸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구멍을 밑에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는 위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야지 양쪽을 잡고 이렇게 물을 푸니까 위에다가. 끈을 한번 네구팅이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작년에 벗어 천막 쓰다 남은 다행히 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개가 딱 됐거든요. 자, 꼬여 보겠습니다.
우회를 꼬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도 끈을 다 맸고요. 밑에도 이제 다 맸거든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잡고서 이제 푸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저 나일론 끈이 없어갖고, 새끼줄로 해갖고서 해놓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레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서 이 두레를 만들어갖고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바깥에가 굉장히 추워갖고 만들자마자 갖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웅덩이 있는데 가서 약 이쪽에도 한 사람이 쓰고 이쪽에도 서갖고서 이제 무거우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감기도 해요. 길이를 맞춰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우리 딸이 학원 갔다가 지금 왔거든요. 지원아,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나중에 아빠가 만드는 건데, 이거 옛날에 이거 두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두레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다가 웅덩이 물을 퍼갖고 미꾸라지 잡았어요,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아. 아빠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불 좀 뒤로 더하고. 됐어. 이렇게 해서 이쪽 더 들고,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봐봐. 이 바닥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지, 옳지. 아, 그네처럼?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 안 들고 이렇게 이게 조절을 하는 거야, 아빠랑. 그래서 이게 서로 저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돼. 그래서 뒤로 이렇게 했다가 물을 잠깐만. 이걸로 수레바퀴처럼 물을 긁어 담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야. 이게 맞두레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를 더 짧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물이 깊거나 뭐 어떤 그 지형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이런 식으로 잡고서 물을 이렇게 품으면 편했던 거야. 옛날에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잡았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일이나 언제 시간 괜찮을 때 직접 미꾸라지를 잡아볼 거거든? 재밌겠다. 재밌겠지? 누구랑 할 건데? 지원이랑 고모랑 아빠랑 오빠랑 가야지. 자, 이렇게 아이한테 이 맞두레라는 걸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한번 신용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이제 손님 오는 거 봐서 시간을 짬 내서 시골 동네에 웅덩이를 한번 퍼서 미꾸라지 잡아보겠습니다. 지원이 기대되지? 응. 같이 가자, 내일이나 언제 모레나. 알겠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